민주지산 이거 엄청난 곳이었잖아. 저는 왜 이런 멋진 곳을 이제서야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 저는 민주지산 석기봉, 삼도봉 산행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무란계곡 주차장이고요. 여기 주차장 넓고 깨끗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기에 민주지산인지 모르겠지만 봉우리에 눈꽃이 있습니다. 오늘 등산 코스는 무란계곡에서 시작해서 민주지산으로 먼저 오를 거고요. 민주지산에서 석기봉, 삼도봉을 찍고 산마골제에서 다시 무란계곡 주차장으로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원점회귀 코스입니다. 안내산악회로 오시면 도마령으로 시작해서 각호산까지 들렀다가 종주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주지산 최단 코스는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최단 코스입니다. 자차로 오면은 이 무란계곡에서 민주지산 석기봉, 삼도봉 한 바퀴 돌 수 있어서 저는 오늘 무란계곡에서 대봉을 찍고 원점회귀 하는 코스로 갈 계획입니다. 맑은 물이 끝없이 흐른다는 무란계곡이라고 합니다. 계속 차도 따라 오시면은 저쪽으로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가 각호산 가는 길인 것 같고 여기 민주가든 식당 간판 따라서 가면은 민주지산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황룡사 안으로 들어가면 등산로가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출렁출렁 출렁출렁. 제가 백두대간 종주하면서 여기 삼도봉을 지나면서 한번 와봐야지 계속 기회만 노리다가 드디어 왔네요. 민주지산은 여름 계곡과 겨울 눈꽃으로 유명한 산이고요. 옆에 계곡 소리 들리시죠? 소리만 들어도 여름에 계곡이 유명할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여기 눈 많이 오면 오히려 산행이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해서 언제 가지 미루다가 눈꽃이 없더라도 눈이 적당히 온 날 가보자 해서 그냥 오늘 왔어요. 민주지산은 대종여지도를 보면 백운산이라고 표기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민주지산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 산세가 밋밋하다고 해서 밋밋하다의 방언 민두름하다라고 해서 민두름산이라고 불렀다가 일제강점기 때 한자식으로 바뀌면서 민주지산이 됐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랑은 아무 관련 없어요. 계곡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철조망을 쳐놨나 봅니다. 아침에 무란계곡 주차장 도착했을 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엄청 추웠어요. 소백산만큼 추웠습니다. 그래서 살짝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 올라가는 등산로는 골짜기라 바람을 양옆에서 다 막아주고 그리고 지금 햇살이 비치고 있어서 여기는 많이 안 춥고 등산하기 딱 좋습니다. 민주지산과 삼도봉 갈림길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민주지산, 이쪽으로 가면 삼도봉. 아, 잣나무 숲이 예쁘네요. 이쪽으로 조금 더 가다가도 민주지산과 삼도봉의 갈림길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저는 여기서 민주지산으로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름에 와도 계곡 보면서 산행할 맛이 나겠어요. 다리 건너서 오니 잣나무 숲을 다시 만나고 두 번째 갈림길 여기서 만납니다. 민주지산 2.8km. 거거! 여기 간이 화장실이 곳곳에 되게 많네요. 아니 중간에 이런 돌다리도 건넙니다. 지금이야 물이 적은 계절이라 건널만한데 이거 물 많은 여름에는 신발 다 젖겠는데요? 또 계곡을 건넙니다. 으쩌! 여기서도 갈림길이 나오네요. 민주지산과 석기봉으로 갈라집니다. 저는 민주지산 먼저 보고 등산로 시작부터 계속 계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잉또잉 또 만났습니다. 맑은 물이 끝없이 흐르기도 하지만 맑은 물을 끝없이 만나는 등산로네요. 이 계절에 산은 나뭇잎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어서 약간 쓸쓸해 보이기도 하지만 처음 가는 산은 항상 설레고 이 기분 좋은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갈림길처럼 보이는 곳에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민주지산 1.7km,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길도 지금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정표는 따로 없고요. 지도를 보면 이쪽으로 가면 무인대피소 쪽으로 가는 능선과 붙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삼도봉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민주지산으로 얌전히 가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한 3km 정도 왔고요. 지금까지는 힘든 오르막 없이 그냥 무난하게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이제부터 좀 가팔라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등로에 점점 눈이 쌓여가고 있는데 발자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첫 발자국을 내며 가고 있습니다. 눈 꼽히면 되게 예쁠 것 같은 나무 숲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곡 소리가 잠잠해지면서 경사가 시작됩니다. 민주지산 700m 이정표. 여기서부터 한층 더 가팔라집니다. 그 증거가 등산로에 난간이 있어요. 하하. 등산로 양 옆에 이런 난간이 있으면 대부분은 가파릅니다. 이야, 능선이다. 쪽새골 삼거리. 민주지산은 이쪽으로 100m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나 봐요. 석기봉은 이쪽 방향 능선이죠. 와. 제가 오늘 평소보다 산행을 늦게 시작해가지고 이 상고대가 남아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우수수 떨어지고 있지만 와, 너무 예쁘네요. 야, 민주지산 눈이 더 많이 오면 얼마나 더 예쁠까요? 와. 밧줄이 있는 걸 보니 여기 위험하고 가파른 구간이군요. 올라갈 때는 아이젠 안 해도 될 정도였는데 내려올 때는 아이젠 해야 될까봐요. 여기 보시면 민주지산 마루석이 커다랗게 있고요. 여기 데크길로 삥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데크길로 삥 둘러서 올라가 볼게요. 이야, 여기 경치가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서 단연 돋보이는 덕유산. 와, 너무 멋있네요. 상고대들아,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야, 요 앞에도 엄청 예쁘네요. 이야, 이게 뭡니까? 너무 예뻐요. 우와. 이야. 아, 민주지산 이거 엄청난 곳이었잖아. 저는 왜 이런 멋진 곳을 이제서야 왔을까요? 이 멋진 곳에 제가 감히 첫 발자국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360도 파노라마 풍경이 너무 멋집니다. 오늘 시기가 꽤 좋은 날입니다. 이쪽으로 각호산에서 오는 능선들이 쭉 보이고요. 저 멀리로 바위 많고 하는 게 이 천태산, 그 뒤로 시설물 보이는 게 서대산일 것 같아요. 여기서 단연 돋보이는 건 역시 덕유산. 덕유산 스키 슬로프가 보이네요. 그리고 저기 희미한 게 지리산 같아 보입니다. 아, 여기서 지리산을 보다니. 지리산에서도 날씨 좋은 날 민주지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석기봉 뒤로 오돌토돌하게 있는 게 가야산인 것 같고요. 야, 오늘 날씨 좋네요. 눈이 조금만 더 왔으면 훨씬 예뻤겠지만 뭐 이 정도도 만족합니다. 산행하는데 크게 힘들지 않을 거니까요. 오늘 예보는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살짝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안 불어요. 잔잔한 편입니다. 등로에도 눈이 많이 쌓여있는 편이 아니라 아이젠을 안 해도 갈만합니다. 아이젠 안 하니까 발의 피로도가 그만큼 부담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삼도봉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민주지산에서 석기봉 가는 길에 산죽들이 많습니다. 제가 민주지산에서 사진 찍으면서 놀고 있는 동안 한 두 분 정도가 민주지산에 올라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석기봉으로 가셨나 봐요. 여기 한 사람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걸 보니 뭔가 좀 덜 외로운 느낌이 듭니다. 이 능선에서 단연 돋보이는 뾰족한 석기봉, 그 옆으로 삼도봉이 보입니다. 삼도봉에 가면 굉장히 큰 기념비 같은 마루석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보입니다. 민주지산은 충북 영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민주지산에서 석기봉 가는 이 능선은 왼쪽으로는 충북 영동, 오른쪽으로는 전북 무주를 가로지르는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능선 따라 쭉 가다 보면 삼도봉까지 만나는데 그 삼도봉은 경북 김천까지 만나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세 개의 도를 가로지르는 어마무시한 봉우리가 되겠습니다. 석기봉 1.1km 남은 지점, 여기 보니까 이쪽으로도 내려가는 하산길이 있는 것 같아요. 발자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가팔라 보여요. 저는 석기봉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죽이 진짜 많아요. 앞에 석기봉 봉우리가 보입니다. 석기봉에는 상고대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팔라 보입니다. 이쪽에 로프도 있고 뭔가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쪽 위험하니까 등산 금지라고 합니다. 그럼 또 말을 잘 듣죠. 저는 바위 앞에서는 말 엄청 잘 듣습니다. 아, 우회하는 길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건가 봅니다. 얼마나 더 힘들게 올라가려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석기봉 올라가는 길, 우회길도 쉽진 않습니다. 바위에 낙엽에 눈에 길이 잘 안 보이고 경사가 있는 편이라 좀 미끄럽습니다. 이 귀여운 발자국 주인은 누구? 석기봉 200m 이쪽으로 올라가면 석기봉. 근데 요 앞에 또 조망이 좋을 것 같은 봉우리가 있어서 여기 잠깐 올라가 볼게요. 쓰러진 소나무가 있고요. 그닥 조망은 없는가 했는데 이게 뭡니까? 석기봉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조망터였네요. 석기봉 아래에 있다는 산신상이 여기 있네요. 석기봉 삼신상 아래로는 샘터가 있습니다. 물이 얼어서 안 나옵니다. 계단 층고가 어마무시하구만. 상고대 아직까지 남아 기다려줘서 고마워. 방금 이 난간 잡고 올라오다가 여기 가시가 박혔어요. 움직이는 데는 그렇게 막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아서 이거 내려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석기봉 가볼까요? 석기봉 해발 1200. 저는 민주지산보다 석기봉을 정말 와보고 싶었어요. 이 석기봉 뾰족한 봉우리에서 보는 360도 파노라마 뷰가 정말 멋지거든요. 석기봉이 뾰족한 만큼 내려가는 길도 가파릅니다. 다행히 여기는 눈이 거의 없어서 아이제 아직도 안 쳤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빵 먹고 갈게요. 스콘이 얼었습니다. 석기봉에서 삼도봉 가는 길도 산죽이 많습니다. 야! 이제 진짜 아이젠 해야 되는 땐가? 여기만 천천히 내려가 볼까요? 되게 경사 가파른데 미끄러지면 큰일 날 것 같고 할까 말까 하면서 저는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석기봉에서 500m 내려오면 무란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삼도봉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석기봉, 삼도봉 1.5k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은 완만한 능선길이라 한 3, 4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삼도봉이 보입니다. 삼도봉 아래 이렇게 넓은 헬기장이 있네요. 삼도봉이다. 삼도봉에 왔습니다. 여기는 경북, 여기는 충북, 여기는 전북. 아, 제가 충북 영동에서 걸어가지고 경북 김천까지 와버렸어요. 삼도봉의 여기 안내판 보시면 백두대간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 삼도봉은 백두대간 능선의 한 봉우리입니다. 여기 지리산부터 설악산 넘어 여기 백두산까지 산길로 이어지는 길을 백두대간이라고 하죠. 거기서 북진을 해서 올라가면 여기 백수리산, 박석산 지나서 삼도봉에 오게 됩니다. 그럼 밀목재 석교산으로 해서 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제가 백두대간 여기 삼도봉 지날 때는 한 10년 전인가 봐요. 2013년 10월쯤? 딱 10년 넘었네요. 그때 백두대간 지나가면서 저기 보이는 석기봉을 가보고 싶었는데 박배낭 메고 종주 중이라 저기 석기봉을 못 갔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 10년 전에 소망을 이루네요. 백두대간을 하면서 세 개의 삼도봉을 만났는데 그 중에 제일 웅장하고 큰 삼도봉입니다. 하나는 제일 유명한 지리산 삼도봉이 있죠. 그리고 작전봉에 지나서 초점산이라고 하는 곳에 삼도봉이 하나 더 있어요. 경상도 방향으로 보면 저기 멀리 금호산이 보이고요. 여기 뾰족하게 솟은 봉우리 가야산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백두대간 능선입니다. 오늘 산행 마지막 봉우리 삼도봉까지 왔으니 이제 하산을 하겠습니다. 하산은 여기 해인리 아닙니다. 해인리 아니고 이쪽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기 백두대간 안내 표지판 있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후 되니까 바람이 좀 심해집니다. 바람 보니까 엄청 춥네요.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추위도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겨울은 일찍 산행 시작해서 일찍 하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삼도봉에서 산마골제로 가는 길 굉장히 가파르네요. 우두령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웰빙 숲길이라니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오늘은 얌전하게 하산하겠습니다. 산마골제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쭉 직진하면 대강길로 연결되고요. 저는 황룡사 3.5km 여기 무랑계곡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민주지산, 석기봉, 삼도봉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올게. 안녕. 800m 정도의 짤막한 대강길을 걷고 황룡사 무랑계곡 코스로 내려갑니다. 여기 하산길 너무 편하네요. 삼도봉에서 하산하는 코스는 산마골제까지만 좀 가파르게 내려오면은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다만 해가 저쪽 서산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안전하게 하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겨울에는 해가 좀 짧으니까 3시 전에 하산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계곡 건너다가 물에 빠진 거 14년 산행하면서 정말 처음입니다. 겨울에는 항상 예비용 양말을 들고 다녀서 양말이 하나 여유가 있는데 앞으로 한 시간만 더 가면 되고 그리고 지금 길이 쉬운 편이고 많이 춥지 않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아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고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가려고 했는데 신발이 너무 질척거려서 여유 양말 갈아 신고 가겠습니다. 와, 기온이 낮아서 그런지 아직 얼었어요.
양말 갈아 신어도 어차피 젖겠지만 그래도 질척질척 거리진 않아서 걷는데 훨씬 낫습니다. 겨울에는 발에 땀이 나면 발이 더 시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눈이 신발 안에 들어가서 양말이 젖으면 또 발이 시려울 수 있으니 산행할 때는 여유 양말을 하나씩 챙겨 다니는 게 좋아요. 항상 양말 예비로 챙겨 다녀도 갈아 신은 적 거의 없는데 오늘은 예비 양말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네요. 민주지산 등산할 때도 그랬듯이 산도봉에서 하산하는 길도 계곡 따라 내려옵니다. 와, 멋있는 폭포가 있네요. 의용골 폭포라고 합니다. 용소 폭포. 네이버 지도상에 미니미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앞에 바위가 얼어 있어요. 아이, 무서운데? 이번엔 잘 건너야 될 텐데. 이번에도 잘 건너야지. 와, 미끄러질 뻔했어. 또 빠졌어? 아이고. 삼거리, 아침에 갈라졌던 삼거리, 여기입니다. 무랑계곡에서 시작해서 민주지산, 석기봉, 삼도봉, 한 바퀴 도는 산행 코스는 거리는 약 14km, 시간은 저는 7시간 2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촬영하면서 천천히 걸어서 보통 등산하시는 분들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스가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상식적인 경사도라 이 초보분들도 산행하러 오시면 기분 좋을 딱 성취감 느끼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봉우리마다 뷰가 미쳤습니다. 여기에 눈꽃까지 더해진다면 진짜 너무 환상적일 것 같아요. 오늘 눈은 조금 아쉬웠지만 오히려 눈이 적은 바람에 저는 산행하기는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눈이 많이 온다면 민주지산, 석기봉, 삼도봉 또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으로 랜선 산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좋은 산에서 봬요. 안녕! 오늘 가시도 찔리고 계곡도 두 번이나 빠졌지만 그래도 하산하고 나서 너무 좋은 기억밖에 안 남았어요. 눈 오면 또 가고 싶네요.